사람이에요. 오늘도 어김없이 작업의 정석을 하러 왔습니다. 음악 꺼야 되나? 네. 괜찮아. 이런 음악 저작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떠들면 돼. 떠들면 이거 안 들어가. 랄랄라. 아니야, 너네 대화 내용이 들어갈 뿐이야, 그냥. 오늘은 우리 스팸 멤버들이 보러 왔어요. 뭐 한호쌤 여자친구 진주 언니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명이 온다고 했어. 햇도 형님 팬입니다. 햇도시락 보거든요, 햇도시락. 아, 그래가지고. 안 와도 돼요? 물어봐. 죄송한데 안 와도 돼요? 오늘 스팬들이랑 와가지고 공연 보고 근처에 있는 어스름이라는 와인바에 가서 밥 먹을 거예요. 괜히 지인들 보러 온다니까 괜히 기분 이상해. 아 진짜? 내 친구들이 오는 거는 진짜 오랜만이야. 아, 오랜만이 아닌가? 거의 처음인걸? 왜냐면 내가 12월 달에는 야! 나 안 돼! 아직 보러 오지 마!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래, 그거는 약간 상도덕이야. 저는 근데 지난 시즌에 완전 첫 공 했을 때 그때 전 지인들 거 엄청 많이 보셨어. 아, 우리 말라 부르지? 첫 공이 뭔가 그게 그 의미가 있어가지고. 자! 근데 나중에 나 지나서 약간 충성했죠. 그치. 좀 더 약간 내가 능청스럽게 잘할 때 이제 딱 왔어야 되는데. 엄청 놀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어때요? 언니는 지인분들 온다고 하면 좀 힘이 돼요? 아니면 오히려 걱정이 돼? 아? 그니까 긴장이 돼 아니면 좀 아 내 편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힘이 돼요. 저는 후자거든요. 아 진짜? 네. 야 너 좋겠다. 난 그냥 아 쟤네들한테 놀림거리는 당하면 안 되는데. 아 긴장돼 이건 아닌데. 빨리 입으로 입으로 또 거북거리면 또 그렇다. 입으로 입으로. 나 잘잖아. 또 이러면 또 내 친구들이 날 키스신을 보러 오는 거야. 이거 촬영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그러면 너 이거 하다가 키스신 같은 거 나오면 나 이번에 키스신 해 했더니 어? 오? 진짜? 그럼 막 남자 배우 3명이라며. 그럼 3명의 남자랑 하는 거야? 그치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 와 너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3명의 남자는 몇 명이라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지 뭐. 이 울려야겠다. 아니 왜? 낙서를 해. 아, 원래 그런 거야. 야, 이름을 크게 쓰고 너를 조그맣게 쓰고. 아, 왜 이렇게 집중을 해? 감사합니다. 와, 저 누가 봐도 한호 사인.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인이 없는데요? 한호가 받은 거죠. 이름 쓸 거예요. 감사합니다. 언니 무슨 진주지? 이진주. 너는 크게 나처럼 크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 어떻게 너무 재밌게 왔어. 재밌게 보셨나요? 미쳐버린 거 잘 치던데요? 이거 아니야? 맞아 잘 치던데요? 완전 귀엽던데 이렇게 진짜 킹 받네요. 뭐? 뽀뽀를 예술적으로 하시더라. 뽀뽀를 예술적으로 여유 있게 V도 하시고 막 뽀뽀 그 V가 이제 안막 사인이거든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닮았어 진짜로. 저번 분도 비꼈어. 우리가 삼촌이죠 삼촌. 아 오랜만이다. 여기도 오랜만이다. 왔어요 배우님. 배우님 여기 앉으세요. 배우님 삼촌으로 모시게. 배우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우와. 삼촌으로 오세요. 아 배우님 들어가세요. 아, 여기 뭐라고 소개해요? 와인바. 와인바. 아 와인바. 네 와인바. 와인바인데 와인 안 먹어. 밥만 먹고. 아 근데 노날콜 와인 드릴게요. 오. 센스쟁이. 야 너 근데 진짜 대단하더라. 어떻게 다 외워? 연습을 한 달을 넘게 했는데. 아유 진짜 나 너무 재밌어. 연습한다고 되나 그게? 따라주세요. 너무 오랜만이야. 왜 그래 오빠? 와 혜선이 진짜 정극하는 거 보고 울 뻔했어요 마지막에. 울 뻔했지만 나 되게 웃는데. 아니 둘이 다시 재회할 때. 재회할 때 울 뻔했어. 잘 못 따르시네요. 죄송합니다. 남자가 흘리는 건 눈물 많이 아니 흘리지 말아야 할 거 보고. 그거 화장실에 붙어있는 방구잖아. 둘이 밥만 섞어 먹어. 노날 코리아? 아, 나 그냥 오줌 드립 한 건데. 너무 같다 오빠. 드립은 설명을 하는 순간 실패한 거야. 맞아. 말투를 따라야지. 와샥! 그 사람 진짜 잘한다. 성격이 원래 그러셔? 남자애? 어. 걔 나이 좀 있으시지 않아? 나보다 3살 어려. 오. 성재야 보고 있니? 너무 노련하셔가지고. 경험이 좀 있을 줄 알았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노련함을 가질 수 있을까? 아 너무 웃기네. 야 역할 너무 잘 어울리는데? 완전
아, 좀 몇 개는 해설이 같은 거 갖고 있어. 어떤 거? 술 먹을 때. 아, 술 마실 때? 네, 왜 이런 느낌? 어, 저 해설인데? 나도 보면서 계속 그걸 찾았어. 뭐? 내가 아는 해설이들. 아, 그래? 근데 보이던데? 어, 근데 나는 잠깐 내가 딱 보이는 포인트가 있었어. 당연히 그 역할이긴 했는데, 그냥 그런 찰나가 배웠지. 그래서 재밌게 봤어. 야, 근데 진짜 고생하나 봐. 거의 한 시간?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그 극 자체는. 근데 이제 처음에 멀티가 나와가지고 뭐 안내사항 설명하고 이거 시간 제외해서 한 시간 반. 네 명의 남자 키스라는 거야? 세 명. 그럼 매일매일? 아니, 지금 연극이 며칠에 한 번씩 있으니까. 아, 그럼 매일... 그때 만나는 남자 주인공. 누가 제일 잘해? 뭐를? 키스를. 아니, 내가 이거 할 때만 혀를 추릅추릅하니? 입만 그냥. 넣어본 적 있다 없다? 없다. 맞아, 안 보이는 곳에서 그럴 수 있잖아. 왜? 안 왔어. 왜? 아니 뭐 사랑에 빠질 수. 진짜 웃기네. 아니 너무 잘 어울렸어. 그 역할이 재밌게 봤어. 맨날 그랬다가 말로가 뭐 학원 갔다 왔어 이러다가 아, 맞아. 보니까 나는 오글거릴 줄 알았단 말이야. 나도 되게 걱정했어. 와, 이 사람들 오글거려가지고 막 이러면서 보면 어떡하지? 근데 내용 자체가 조금 유치한 게 있잖아. 그래서 나는 걱정했어. 나는 근데 아예 내용을 아예 몰랐어가지고. 그치. 너무 재밌어. 오빠도 깜짝 놀랐지. 나도 뭔가 이게 아는 사람이니까 몰입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보다 보니까 혜선이가 아닌 거야. 아, 진짜? 배운 거야 나한테는. 맞아. 그래가지고 약간 거기서 깜짝 놀랐어. 굉장한 극찬인데? 아, 그래? 저거 아예 안 보였어. 진짜? 어머, 그래서 그냥 찰나 그, 어? 저거 약간, 정신이 약간 차려서 혜선이가 할 때 약간 어색했어, 뭔가. 아, 오히려? 아, 내가 아는 혜선이가 배우구나, 이런 생각. 나 그리고 혜선이가 화낼 때 너무 놀랐어. 왜? 너무 잘했어요. 화낼 때? 어. 띵? 띵?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이러고. 아니, 나는 이제 너 뭐 다른 거 할 때마다 보러 가지. 나도 아, 남자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 너무 재밌게 왔어. 그것도 우리 엄마. 예. 와. 예. 뭐야? 많이 많이 올게요. 그냥 궁합을 한번 봐드릴게요. 아, 머리 아쉬워. 좋다. 궁합이 맞아. 와, 맞았어. 고마워. 잘 봤습니다. 맞았어. 고마워. 너무 즐겁게 봤어. 아, 근데 맞아. 설렜어. 설렜어? 응. 설렜어. 얘는 너 뽀뽀할 때 난리도 아니었어, 이거. 어머어머 이러면서 옆에서 흑성이 튀어나왔어. 완전. 아, 나도 요즘에 친구랑 나랑 드라마 보고 있거든. 그... 내 남편과 결혼했는데 어디서 그거 봐? 혹시 안 봐? 몰라. 그 너무 진짜... 봐야 돼 그거. 얘 오늘 집에 가서 잠 못 잔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남편이랑 결혼을 안 했나? 아니야. 아, 그게 되게 봐야 돼. 엄청 유치한데 되게 재밌어. 너 그거 틀면 잠 못 자 오늘. 내 남편과 결혼해줘? 아니 원래 웹툰 원작이야. 이희경 나오는 거야. 이희경 나오는 거야. 아, 좀 코믹한 거야? 재밌어. 약간 코믹인데 짱.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드라마를 보는데 얘가 이입을 엄청 해서 본단 말이야. 아, 진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거를 오늘 옆에서 오버오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 빠져들어가고 같이 하고 있어. 마지막에 그렇게 할 줄 모르고 이렇게 빠져들고 있다가 진짜 한 수. 신이랑 진주가 꽤 멀리 떨어진 자리였거든. 아, 재밌었어요. 혜선이 딱 혜선이 그 캐릭터에 맞는 몰입이 너무 느껴져. 그 외적인 눈의 사람을 캐릭터도 너무 잘 보여. 맞아. 재밌더라. 네 명이서 한 것 같지 않아? 되게 꽉 찬 느낌? 아니, 남자 멀티, 여자 멀티가 진짜 많이 해가지고 더 그래 보여. 거긴 약간 진짜 싹고수 느낌 나더라. 맞아. 짬이 많이 굳은 느낌이 나. 할미 역할이 진짜 잘하시네. 너무 바빠, 둘이. 계속 둘이 역할이 한 5개, 6개 되는 것 같아. 어, 맞아. 그 정도 돼. 너무 바빠. 옷 갈아입고. 맞아. 나왔다. 우와. 와, 미쳤다. 이거 죽여야겠다. 네, 신영이라는 가게에 와주셔서. 아~ 신영 이름이 이성규예요? 야. 어, 진짜? 아, 모르셨어요? 친형? 아니잖아. 아니야. 동생이야. 아이, 거짓말 하지 마. 그 배다른 동생이야. 지금 혜선 연기 보고 와서 네 발연기가 튀어나. 메뉴 설명하면서 빨간색은 방목살 구이인데 파스타는 저희가 두 가지 소스 따로 만들어서 이용했는데 드실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용이 잘해요. 내 생각과 너무 달랐어. 어떤 게? 약간 신발 오글토글 할 생각으로 왔다니까. 하나도 그게 없어.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하면 그치. 좀 그러잖아.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 약간 맵다 이거.
뭐가 매워? 잘 배고팠네. 진짜 엄청 고파. 그러니까 이거 갖다 되겠어? 나 한 끼도 안 먹었어. 응? 왜 넣고? 어이구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온전히 노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요 그림 때문에 바쁘지. 응, 다 일 때문에 막 사람들 만나고. 나 그 샵에 있는 거 형 죽으면 팔아야 돼. 어. 뭐야? 조금만 기다려. 죽기 전에 팔면 안 돼. 근데 어. 죽어야 가치가 올라. 맞아 맞아. 오빠 몇 개인데 하나야? 난 네 개다. 오? 아니 얘 요만한 거. 너 그거 내가 뭐 그린 줄 알아? 응, 신현주랑 나 그린 거잖아. 그거 너 또 뭐 그린 줄 알아? 그 사진 보고 그린 거야. 너랑 너 남자친구랑 장동생이랑. 부모님을 왜 안 해줬어? 해보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이 뭐가? 해드릴게요. 얘는 한우 타르타르예요. 우와 이 친구 가장 높은 등급인 트플나인 한우 뿌리살. 위에는 흑마늘로 만든 소스 올려드렸고요. 사이드에는 라이스칩이에요. 완전히 잘 섞어드세요. 우와 좋아요 선생님. 제 도중이 하는데요. 네 친동생이죠. 석석. 나 뭐 마시고 싶어. 먹어. 제로콜라. 노날콜. 그거 노날콜이야. 노날콜이야? 어 그거 노날콜이야. 그거 노날콜이에요. 몰랐어? 엄청... 아니 진짜! 우리 아, 다 차있잖아. 지금 차가 들어왔잖아. 냄새가 완전 알코올이네. 오빠 우리 대화할 때 뭐 들은 거야? 논알코올을 시켜. 논알코올. 어디서 있다 오셨어요? 너네 그거 대리기 부를 거잖아. 아니 진짜다 뭐 알콜프리라고 써있잖아. 어? 괜찮네? 어 맛있다 이거. 맛있어?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잠깐만 너무 귀엽게 얘기했다. 어. 맛있죠? 맛있죠? 중학생 고등학교 때 같아. 맛있죠? 진짜 쳐 죽이고 싶었는데. 상큼하다. 그럼 이거 10분 안 돼도 지금 찍은 게 3분 됐어. 진짜 이거 짠짜이 먹어. 이거 하나씩 먹고 있어 지금. 해산이 때문에 만나겠다 야. 그렇게 만나기 힘든 모임이야 이게. 다행이다.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군요. 어, 맞아. 무슨, 나중에 이제 결혼식 이럴 때나 만날 것 같아. 시간 흐르면 이제 누구 장례식이나 하고. 가장 높은 등급인 트플 나인 한우 삼각살이란 부위 이용했고요. 수비단 다음에 겉면 시어링해서 구웠어요. 창민이 요리 잘해? 요거는 굴로 만든 거고요. 와, 네. 새우로 만든 거예요. 오일 파스타인데 올리브랑 굴이랑 피크 소스라고 동남아 향신료를 제가 좀 써서 그 이국적인 맛을 강조하는 파스타인데 약간 좀 새콤한 맛이 같이. 감사합니다. 진짜 아프다. 어디가 아파? 그냥 몸살에 몇 배가 몇 배로. 너무 맛있어. 나오면 잘 되겠다 이거 맛. 여기랑 2차로 갔어야 됐나? 그니까 여기 2차로 갔어야 됐나 봐. 우리 여기서 한 50만 원 쓰겠다. 50만 원? 10만 원 더 넘었겠다. 먹은 홍콩 토스트 생각하면서 새로 만든 면인데. 와 예쁘다. 눈이 내렸어요. 와 이거 맨날 어떻게 다 외우지 만드는 방법을? 이걸 발라야 되는 건가? 아니 그게 뭐지? 얹어서 먹으면 되지? 아직 아작을 내버려. 아작을 먹을 거에 대하여.